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소설 대망 사건. 대망이라는 소설에 관한 사건입니다. 작년 12월 10일날 선고됐고요. 2020도 6425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입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은 그 형사 사건에서는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닌데, 이 사건은 이제 상고인이 피고인이었고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긴 거죠. 저작권 침해로 기소가 됐는데 아니라고 해서 다시 파기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적용법 먼저 보시죠. 저작권법에 보면 이제 결국 뭐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됩니다. 근데 구저작권법, 그러니까 95년 12월 달에 개정됐었던 그 저작권법의 부칙 4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회복 저작물 등은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서 95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회복 사실관계 설명을 잠깐 드리죠. 사실관계를 보시면 회복 저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95년 저작권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소급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의 저작물을 회복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95년의 저작권법 때문에 그 이로 인해서 그 이전에 저작권 인정 못했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된 그걸 회복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복 저작물에 관한 외국인의 저작물인데, 그거에 관한 2차 저작물, 통상 번역물입니다. 이 번역물은 그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한 부칙의 내용입니다. 사건은 뭐냐면, 피고인이 75년도에 나온 대망, 그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75년 대망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2005년에 다시 대망이라는 소설을 발행합니다. 근데 이 대망이라는 소설은 실은 그 두 개의 소설을 합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와스라는 원 일본 소설이 있고, 그 소설에 관한 국내 판본,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고인은 75년 대망의 내용을 고쳐가지고 2005년에 낸 거죠.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75년 대망과 2005년 대망은 별개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 저작물을 침해한 거다. 즉 도쿠가 이에야스의 저작물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유죄자가 인정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2005년 대망, 그러니까 새로 나온 대망이 75년 대망을 이용한 것, 아까 부칙에 말하고 있는 95년 이전에 작성된 2차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되는데, 이용한 행위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별개의 저작물이고 지금 갖고 있는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저작물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5년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2005년판 대망 1권, 1권짜리가 나왔는데, 그건 75년판 대망을 이용한 거고 새로운 저작물로까지 볼 수는 없다. 결국 구저작권법, 그러니까 부칙에 의한 이용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침해 행위가 아니다. 결국 무죄 취지를 한 겁니다. 이제 요 저작권법은 동일하냐 아니냐, 뭐 창작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실무에서 이제 이용할 거는 뭐냐면, 일단 회복 저작물이 뭔지 정도는 이 판례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 이전에 그 저작권 인정이 안 됐던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95년 이후부터 저작물로 인정된 거, 거기에 대해서는 회복 저작물이라고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2차 저작물, 그러니까 그 당시 95년 이전에 번역된 거를 이용한 것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뭐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는 하나, 뭐 별 하나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소설 대망을 저는 읽어봤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소설 대망 사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